비무대전 하려면 진짜 그냥 PVP용 덱을 하나 새로 꾸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비무행. 비무행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됨. 비무행은 제 투력 대비해가지고 막 힐로 많이 넣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을 그냥 한 방에 잡아요.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. 얘네 좋아요. 이러면서 지면 안 되는데. 저는 이게 배치를 요렇게 해요. 뒷라인에 이제 4명 넣고 앞라인에 이렇게 놓는데 유라니 앞에 요렇게 서 있으면 얘는 은신이라 가지고 공격을 안 받거든요. 원래 보통 여기 3번에 있는 사람 이 영웅이 이제 좀 다구리를 맞아 가지고 빨리 죽고 그다음에 이제 타겟팅이 되는데 얘가 일단 안 죽으니까 상대가 범위 공격기가 아닌 한좀 이제 딜이 나눠서 들어와요. 저는 이제 천진건이 일단 첫 번째 공격을 하니까 련이 일단 상대 련이 되게 공속이 빠르긴 하거든. 천진건 한 방이 겁나 세요. 얘또 기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수삼 같은 경우에는 상대한테 저걸 주거든요. 침묵을 걸거든요. 보시면 침묵 걸려 있죠. 얘도 침묵 걸어요. CC기가 많아가지고 상대가 뭘 못해요. 강력기 CC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상대가 좀 많이 못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더 천진건한테 턴을 주고 천진건 이제 강력기로 마무리 일격 요런 식으로 이제 끝내는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하면 힐러 안 넣어도 그냥 초반 첫 턴에 승기를 잡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저도 좀 이제 고민인데 원래는 딱히 아다리가 맞았거든요. 이 군마의 공속이랑 이 천진건 공속이랑 별 차이가 안 났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천진건이 1턴 그 다음에 이제 군마애가 2턴 들어가면서 천진건을 스킬을 두번 쓰게 만들어.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이제 자동이니까 사실 이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보통 무신각을 쓰더라고요. 무신각으로 기절을 걸어요. 일단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게 기절이 걸리거든요. 그럼 일단 선수 필승이라서 요거 좋습니다. 그래서 공속을 많이 맞춰주는 게 좋아요. 이 비무행은 공속이 높은 놈들이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. 공속을 좀 높여주는 뭐 아이템 같은 것도 장비도 공속 위주로 좀 맞추시는 걸 권장드리고 비무행 이기고 싶으면 기절 걸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이걸 써요. 전진하라를 쓰면은 확률적으로 추가 턴을 주거든요. 보통 이제 딜량이 가장 높은 애한테 주기 때문에 천진건을 다시 한번더 데려옵니다. 얘가 또 강력기를 써요. 이두번 맞으면 보통 다 죽어요. 안 죽는다? 그래도 이제 너덜너덜하지. 그 상태에서 이제 수삼이 얘는 이제 침묵을 걸거든요. 확률이 꽤 높아요. 48%라서. 네, 침묵을 거는데 이게 강력 공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명한테 이두개 하면 거의 다 죽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살아있다? 그럼 이제 유란이 침묵 걸고 뭐 이렇게 침묵 걸고 은신이니까 데미지 안 받고 광어무 쉽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닭공으로 닭공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 그냥 덱안 바꿔요. 비무행 할 때도 그냥 그대로 씁니다. 마지막이 이제 여기 육손인데 사실 육손은 좀 바뀌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은데 얘도 딜은 괜찮거든요. 공격하면 추가 턴 발생하는 이런 게 있어서 딜을 좀 몰아서 넣을 수 있는 친구들이다. 아예 힐러가 없는 게 나쁘지 않은 게 아군이 죽으면 또 궁극기 게이지가 차거든요. 궁극기 게이지가 차게 되면은 또뭐 천진건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제 턴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궁극기로 한번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. 추가 턴이 또 발생하거든요. 얘는 거의 뭐 천진건 몰빵이라 보셔도 될것 같아요. CC기가 되게 많다.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CC기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도와주는 발을 하고